안녕하세요, 김 기사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은 어떤 분의 문의로 360도 회전하는 물체를 만들 때 X축 회전에 대한 튜토리얼입니다. 만드는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고 몇몇 방법은 4.0 이하 버전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문의 주신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마님께서 올려주신 360도 회전 중에 X축 회전을 궁금해 하셨어요. 대부분 Y축의 회전은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X축의 회전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Y축의 회전은 저희 튜토리얼 11번을 보시면 그 원리를 알수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근데 X축은 어떻게 만드느냐? 정확하게 이마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근데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재미난 방법들이 많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X축 회전을 만들었어요. 이 왼쪽은 트랜스폼 제약 조건을 활용한 X축 회전이고요. 오른쪽은 IK를 활용한 X축 회전입니다. 스파인 2D에서는 X축의 회전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파인 2D에서 X축의 기울기 혹은 깊이감은 스케일 값으로 만들어냅니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메쉬 뒤집기도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두 번째는 앞선 튜토리얼 11번에서 설명드린 부모뼈의 스케일 값으로 자식뼈의 로테이션 값 혹은 다른 값들의 영향을 주어 Z축의 깊이감 혹은 X축의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스파인 2D 원리는 여러 군데 쓰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X축 회전에 필요한 중요한 팁인데요. 부모뼈의 스케일 값으로 상하 움직임과 X축의 회전을 만들 때 스케일 값으로 0을 만들게 되면 가시적으로는 이런 X축의 상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X축의 회전에 필요한 스케일 값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뼈의 스케일 값을 0으로 만들지 마시고 0.001 정도로 값을 남겨주세요. 이유는 스파인 2D에서 0 값은 진짜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0값에서 움직여봐야 스케일값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0값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항상 남겨두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만들 때 유의해야 할 점과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첫 번째, 트랜스폼을 이용한 X축 회전 방법은 좀 까다롭습니다. 이 각각의 판을 제어하는 트랜스폼 제어군과 이 전체 판들의 X축 회전을 제어하는 제어군을 각각 만들고 이두 개의 트랜스폼 제약 조건을 결합해서 만듭니다. 안쪽의 트랜스폼 제어 그룹에 주의할 점은 이 부모뼈와 자식뼈가 각각 트랜스폼으로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 먼저 부모뼈는 스케일 값입니다. 스케일 값은 보시는 바와 같이 월드로 매치가 되어 있고, 이 스케일 값을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0.001 값으로 X 값을 주고, Y 값을 마이너스 100을 줬습니다. 이두 번째, 이 자식뼈는 회전 값입니다.
회전값은 로컬로 매치를 시키시고 회전값은 100%로 입력해 주세요. 전체 트랜스폼 제어 그룹을 세팅하는 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먼저 구성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전체 X축 회전을 관장하는 트랜스폼 제어구는 첫 번째 부모뼈 그리고 두 개의 자식뼈가 속해 있고요. 그 두 번째 자식 아래에는 이 다섯 개의 자식뼈가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모뼈는 이 두 번째 자식뼈의 이 회전값을 높이값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부모뼈는 y값의 스케일값이 0.001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이 아니라 높이값으로 보이겠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움직임 회전을 주면 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자식뼈에 속해 있는 이 자식뼈들이 이 높낮이 즉 X축으로 회전하는 높이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자식뼈들은 각각 소그룹에 있는 속해 있는 각각의 판을 제어하는 이 스케일을 제어하는 뼈의 회전값을 제어합니다. 즉 로컬로 100% 되어 있죠. 이게 회전할 때 이 주된 뼈가 회전할 때 이 소그룹에 속해 있는 트랜스폼으로 제어되어 있는 이 그룹의 뼈는 실제로 회전하는 것이지만 이 소그룹에서는 스케일 값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일어날수록 회전값이 돌수록 여기는 스케일 값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자식뼈에 속해 있는 이 다섯 개의 자식뼈들은 각각 높이를 트랜스폼으로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자식뼈가 움직일 때 각각의 높이가 변하고 이 소그룹의 이 판들의 제어하는 중심뼈의 높낮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뼈들에 따라서 이 X축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시각적인 착각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이 각각의 뼈들을 세팅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첫 번째 부모뼈에 종속되어 있는 두 개의 자식뼈는 각각 이게 다릅니다. 이널리티가 한쪽 두 번째 자식뼈는 로테이션권과 스케일값을 상속하게 되어 있지만 첫 번째 이 자식뼈는 로테이션권과 스케일값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이걸 체크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이 두 번째 자식뼈에 속해 있는 각각의 다섯 개의 자식뼈들도 로테이션 값과 스케일 값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각각의 이 다섯 개의 뼈들은 이 소그룹의 높이 값만 관장하기 때문에 만약에 로테이션 값과 스케일 값을 받게 되면 그 제어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깨지게 되니까요. 이 부분을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깥에 있는 이 트랜스폼 제어 그룹을 이 바깥으로 빼놓은 이유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바깥으로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 중심뼈에 정확하게 이 싱크가 맞춰져 가지고 이게 숨어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중심뼈로 움직이면 제가 지금 바깥으로 빼놨기 때문에 이게 움직임이 깨지죠. 그래서 실제 작업하실 때는 이 바깥의 제어 그룹에 트랜스폼 제어 그룹을 정확하게 안쪽 중심뼈에 매치를 시키셔서 정확하게 위치를 시켜주세요. 안 그러면 깨어집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IK를 활용한 X축의 회전입니다. 앞선 트랜스폼 제약 조건을 활용한 방법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지만 그래도 좀 까다롭습니다. 먼저 이 소그룹들을 먼저 세팅을 해 주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IK 세팅해 줍니다. 원본 IK를 만드시고
제 튜토리얼의 IK 활용 방법을 보시면 원본 IK에 이 소속되어 있는 조그만 이 본들, 자식뼈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 각각의 IK 본에, IK 해당하는 본에 이 각각의 뼈들을 상속시킨 다음 이 IK가 주로 스케일이 줄어들고 늘어날 때이 상속되어 있는 자식뼈들이 위치값을 이동하고 그리고 스케일값이 줄어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X축으로 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세팅하는 방법은 이 어디가 까다롭냐면 이 소그룹의 그 스케일 값을 관장하는 첫 번째 뼈대를 이 IK에 속해 있는 자식뼈에 트랜스폼으로 연결할 때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월드로 매치를 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값을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Y값만 100으로 해주시고요. 왜냐면 Y 높이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스케일 값은 Y값만 마이너스 100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헷갈리지 않도록 잘 세팅해 주세요. 이 부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제어뼈는 이 IK에 이 회전 값을 높이 값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 IK가 이 뼈를 따라서 높이 값만 따로 움직입니다. 여기 보시면 Y 값만 10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움직일 때이 소그룹들이 전부 다 IK 결합되어 있는 이 자식뼈들에 따라서 회전과 스케일 값이 조절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파인 2D로 이런 3D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방법론적인 R&D는 필요하고,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쓸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걸로 3D 같은 캐릭터를 만들려고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블렌더 3D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면 이런 간단한 오브젝트는 10분이면 끝나는데 스파인 2D로 만들게 되면 몇 시간을 세팅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곽 메쉬 세팅이 아주 더럽고 추합니다. 원하는 모양이나 색상을 만들어내기 무척 힘들어요. 앞으로도 문의 주실 영상이나 또는 의문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꼭 튜토리얼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튜토리얼에서 뵙도록 해요.